안녕하세요. 우리들 체질 체험 건강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여러 가지 식품 영양 성분 중에 그 식이섬유에 대해서 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식이섬유 다이어트에 이제 필수 영양 성분이고 이제 저는 이제 잘 알려져 있는 것이 식이섬유죠. 이 최근에 이제 식이섬유가 각광을 받게 되는 영양소 중에 하나입니다. 일반적으로 영양 성분은 우리 몸에 저 영양을 주는 칼로리를 제공해 주는 그런 식품들이 이제 대부분 그 영양소로서 각광을 받았는데요. 이제 우리 그 식이섬유는 오히려 이제 칼로리가 없는 것 때문에 영양 성분이 없기 때문에 우리 몸에 그냥 영양을 주는 그 우리 몸에 그 인기를 끄는 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이제 이 소양 어 이것은 그냥 그 식이섬유가 영양 성분으로 칼로리는 없었지만 우리 몸에 그 나와 우리 몸에서 영양 성분을 우리 몸에서 이제 그 영양 성분을 흡수하지 않고 바로 내보내기 때문에 주경한 작용을 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영양 성분은 우리 몸에 주경한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제 먹을 것이 부족하던 시대에는 이제 영양가가 이제 없다는 것이 이후로 이제 대접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30~40년 전만 해도 칼로리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영양 성분도 아니다. 쓸모없는 것으로 이제 많이 알려져 있었죠. 그렇지만 요즘에는 이제 세상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인병, 비만, 대장질환들이 많아지면서 그 진가를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서 이제 5대 영양소인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 그 다음으로 이제 6대 영양소로 식이섬유를 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식이섬유가 알려지게 된 것은 이제 여러 연구에서 식이섬유가 이제 많은 곡물, 과일, 채소를 적게 먹는 경우와 지방, 육류를 많이 먹는 경우에 대장암이라든가 여러 가지 병들의 발생 빈도가 높아졌다고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제 식이섬유는 이제 그 비만이라든가 변비라든가 대장질환, 고혈압, 당뇨, 동맥경화, 고콜레스테롤 등을 질환에 좋다는 연구가 이제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식이섬유가 이제 최근에 와가지고 이제 다이어트 식품으로 상당히 인기를 끌고 있는 그 영양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식이섬유는 무엇인가요? 식이섬유라고 해서 이제 뭐 날씬해지는 그런 음식품의 대명사로도 많이 알려졌습니다. 이런 식이섬유는 이제 수용성 식이섬유와 불용성 식이섬유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수용성 식이섬유에는 이제 펙틴이라든가 검 무실리계가 같은 것이 있고요. 물과 친화력이 있어가지고 이제 팽배되거나 계를 형성하면서 이제 소장에서 당, 콜레스테롤, 무기질 등의 성분이 흡수되는 것을 이제 기현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작용을 하는 수용성 식이섬유는 이제 음식물의 흡수를 지연시켜가지고 이제 비만을 예방하고 포도당의 흡수 속도를 느리게 하고 그래서 이제 혈당의 상승을 막아서 당뇨병의 예방에도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그 장에서는 이제 그 담즙산과 결합해가지고 담즙산의 재흡수를 방해하고 콜레스테롤 배설을 촉진해가지고 동맥경화 등의 그 혈액 그 순환 질환을 심혈관 질환, 혈액 순환 질환을 예방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불용성 식이섬유가 있죠. 셀룰로스나 헤미셀룰로스, 리그닌 등과 같은 그런 성분들이 있는데요. 식물 세포벽의 구조물질로 물과 친화력이 적어서 계를 형성을 잘 되지 않지만 않습니다. 그러나 장내 안고 또한 장내 미생물에 의해서 분해가 되지 않고 배설되어 가지고 배변량과 그 배변 속도를 증가시키는 그런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장내의 미생물에 의해서 분해되지 않고 수분을 흡수해서 부풀어지면서 장벽을 자극해서 장의 연동 운동을 활발하게 하는
그런 효능이 있어서 이제 그 변이 부드러워지고 부피가 있는 변이 나오게 하며 대장 중에 생기는 변비나 장기실, 대장암 등을 예방하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식이섬유는 이제 성인병이나 비만, 당뇨병, 변비 등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 성장기의 어린이라든가 노약자라든가 설사나 소화 기능이 약한 사람에게는 오히려 영양의 흡수를 방해하고 영양이 부족해지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성장기의 그 학생들에 있어서는 성장에도 영향을 주는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그 주의하셔야 됩니다. 사상 체질적인 면에서 본다면은 면에서는 이제 그 식이섬유도 각각의 그 차고 덥고 승강의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자신의 체질에 맞는 식이섬유를 그 선택을 해가지고 복용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선택해서 이제 하는 것이 효과적이죠. 그래서 이제 이 같은 식이섬유인데 이제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자신의 체질에 맞지 않는 식이섬유와 섬유는 이제 소화 흡수가 잘안 되거나 열이 나거나 설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식이섬유를 복용한다면은 자신의 체질에 맞는 식이섬유를 복용하는 것이 좋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체질에 따라서 이제 맞지 않는 경우에는 이제 소화 흡수가 잘안 되거나 열이 나거나 설사를 하는 경우도 종종 있을 수가 있습니다. 체질적으로 보면 이제 식이섬유가 가장 필요한 체질은 어느 체질일까요? 그 체질은 바로 소양액입니다. 소화는 잘 시켜가지고 무엇이든 잘 먹지만 배설 기능이 약하면서 이제 변비가 생겨서 화화열이 많이 생겨 상체로 올라가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원한 성질의 식이섬유가 풍부한 영양을 음식을 먹으면 그 몸의 열을 내리고 변비를 풀어주는 그런 효능이 있습니다. 소양에 맞는 식이섬유들은 이제 주로 찬성질이 있으면서 이뇨작용이 있는 그런 식이섬유 등이 많은데요. 많이 알려져 있는 팥이라든가 옥수수라든가 보리, 녹두, 호박, 우엉, 오이, 바나나, 파인애플, 새우, 게 등이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이제 그 많은 체질은 다음으로 이제 주의할 분이 있죠. 바로 이제 고혈압, 당뇨, 심장질환 등의 그 성인병이 가장 많은 그 태음인들입니다. 태음인들은 무엇이든 잘 먹어가지고 술이라든가 육류라든가 기름진 음식, 고열량의 음식을 선호하고요. 무엇이든 흡수하는 기능이 강하다 보니까 대장에 병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풍부한 식이섬유를 먹어가지고 장의 기능을 원활하게 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변비를 풀어주는 것에는 이제 현미라든가 통밀, 배, 콩, 고구마, 된장, 청국장, 표고버섯, 무, 미역, 김, 다시마, 콩나물 등과 같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이제 설사하는 것에 있고요. 그 설사하는 것에 좋은 것으로는 방과 율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위장 기능이 약한 소음인에게는 이제 식이섬유는 이제 오히려 부담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소음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살이 찐다고 해도 체구가 작고 약간 찌는데 이제 많이 이제 그 소화 기능이 약한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체적으로 이제 위장이 약하고 소화가 잘안 되므로 이제 항상 그 따뜻하게 되도록이면 따뜻하게 그 소화가 잘 되는 그런 식이섬유를 섭취하는 것이 이제 소화에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이제 소음인들한테 잘 맞고 따뜻하고 소화가 잘 되는 식이섬유에는 이제 백미라든가 찹쌀이라든가 차조, 감자, 양배추, 미나리, 사과, 토마토, 귤 등이 있습니다. 하여튼 소음인들에서는 이제 이 식이섬유가 좀 부담이 많이 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기가 강하고 화가 많은 태양인들은 기를 내려주고 이제 변이 잘 나오게 해주면서
아, 그러니까 기가 내리고 일단 시원한 생기의 그 식이섬유를 복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식이섬유, 태양에 맞는 식이섬유로서는 이제 메밀이라든가 포도라든가 새우, 게 등이 좋으면서 곶감이나 설사에 좋고 변비를 심하게 하므로 이제 감이나 곶감, 설 등은 이제 설사에 좋지만 변비를 심하게 하는 그런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이제 변비가 있는 분들은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오늘은 이제 그 여러 가지 영양 성분 중에 옛날에는 인기를 끌지 못했던 식이섬유를 흡수해 가지고 이제 하버드에서 이제 병을 어떤 그 해가지고 그걸 흡수하는, 그러니까 이 콜레스테롤이 흡수를 예방하는, 그러니까 이 식이섬유가 이제 이 장을 통해서 내려가면서 이제 나쁜 노폐물, 어떤 이물질이라는 기름이라든가, 어떤 독소라든가, 중금속 등과 같은 것을 같이 빼내줌으로써 이제 우리 몸에서 이제 해독하는 그런 작용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식이섬유는 옛날에는 하나의 그 영양가 없는 그 하찮은 그 성분으로, 영양 성분으로 알려졌지만, 요즘에는 이제 이그 식이섬유가 이제 우리 몸에 있는 노폐물을 다 끌고 내려가고 식욕을 없게 하고, 또 이제 피를 그장 쪽을 좀 맑게 해주는 그런 효능이 있기 때문에 이제 최근에 인기를 끌고 있는 그런 영양 성분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식이섬유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들 체질체험 건강방송의 김수범이었습니다.